선배님이 제가 알기로는 당첨이 엄청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몇 개나 당첨돼 보셨어요? 예전에 이지 350, 750, 950 나올 때 정말 하나도 안 빼고 거의 다 당첨이 됐던 것 같아요. 어머. 그거는. 그래서 주변에서 너 칸이 딸이냐고. 처음으로 당첨된 게 그 파라노이즈 1. 그게 처음으로 당첨이 됐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다크모카가 됐어요, 공홈에서. 그런데 그거 하면서 한 20만 원어치 사서 이제 했는데 세일에 당첨이 된 거예요, 옵조 세일에. 와, 안 해. 나이키에서 알아. 대표님 보고 계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약간 본업으로 돌아온 느낌이네요. 슈더쿨을 얼마 만에 찍는 거야 이게? 오늘은 또 특별한 게스트님을 모셨습니다. 초창기 때 저희가 겁 없이 덤볐다가 한번 거절을 당했는데 3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송필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필드입니다. 맨날 그 본인이 촬영할 때 네. 찍는 카메라와 네.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되게 어색하죠. 아, 예. 네. 이게 시선을 마주치기가 되게 힘드네요. 네. 인사 한번 뭐 조금 그래도 조금 길게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송필드고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다들 모르시지만 제가 신발을 정말 좋아하는 신발 매니아여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저희도 예전부터 굉장히 모시고 싶었고 아까 촬영 전에 얘기를 좀 해보니까 시작한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우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네, 구독자가 이게 무슨 일이냐? 뭐 그렇다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할 텐데 왜 송필드라는 이름을? 아, 제가 본명이 그 송들이에요. 들, 외자. 그래서 근데 들이 들판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필드, 야드로 하면 좀 그러니까 필드. 송야드보다는 송필드가? 송필드가 낫다. 송필드 정말 아무 뜻 없이. 원래 본명 너무 예쁘다. 그쵸. 네. 그 뭔가 들판처럼 넓고 푸르게 자라라 약간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구나.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일단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저 요즘 그냥 유튜브 하면서 또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원래 집순이긴 하지만 그냥 거의 집에서 작업만 하고 고양이들이랑 놀고. 그 사실은 같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물어볼 수 있는 질문 같은 건데 일주일에 촬영을 정기적으로 하세요? 매번? 아, 해야겠다 싶으면 이제 일어나서 아, 오늘은 그래도 정말 찍어야겠다 하면 이제 찍고 그래서 한 일주일에 최소 두 개는 업로드를 하려고 노력 중이긴 해요, 저는. 그것도 되게 힘들 것 같아. 매번 아, 이번에 컨텐츠 뭐 하지? 그쵸. 그리고 그게 되게 힘들어요. 혼자 하는 거잖아요, 유튜브를. 근데 상사가 있으면은 너 언제까지 이거 해? 언제까지 올려? 이렇게 하는데 저 혼자 하니까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더 잘까? 나 참 더 자고. 뭔지 알 것 같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 네, 맞아요. 자, 어찌됐든 얘기는 뭐 신발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기자기한 신발, 뭔가 색깔들이 다들 귀여운 색깔들의 신발들을 갖고 오셨고 한번 하나씩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스야드죠. 마스야드인데 이건 뭐 어떤 좀 사연이 있나요? 네, 그 아까도 저한테 여쭤보셨던 게 그 신발 사이즈에 대해서 여쭤보셨잖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몇이죠? 70인가 75인가 그럴 거예요, 얘가. 근데 제가 발이 240 정도 되거든요, 240. 엄청 크게 지내시는데? 제가 신발에 처음 입문할 때는 거의 중고로 매물을 구해야 되는 그게 거의 막 7년, 8년 전이니까 그래서 제가 갖고 싶은 신발을 제 사이즈에 맞게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약간 그게 있어요. 내가 사고 싶으면은 봤어. 그럼 사야 돼요. 안 맞더라도.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240인데 40이나 45나 5mm 차이잖아요. 5mm, 그쵸. 요만큼. 45나 50이나 5mm. 50이나 55나 5mm. 그렇게 하다 보니까 70까지 간 거예요? 네. 3cm인데 70이면? 3cm면 거의 한 이 정도 되지 않나? 네. 근데 이게 또 좀 크게 나왔어요. 크게 나왔나? 저는 항상 그냥 그렇게 신거든요. 왜냐면 내가 신고 싶은데
뭐 신발이야 대충 뭐 안 맞더라도 옷도 크게 입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쵸. 그거랑 뭐 별 다를 게 있나? 이거 안 사면 난 지금 죽겠는데 막 꿈에 나오고. 근데 이제 그거의 정말 대표적인 얘가 맞습니다. 얘여가지고 얘도 구할 때 당시에는 제 사이즈 마음에 드는 게 없었거든요. 40이 그리고 구하기 쉬운 사이즈는 아니죠. 네. 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GS로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모양이 안 예뻐요. GS는. 맨즈가 모양이 똑같은 모델이어도 맨즈가 모양이 훨씬 예쁘고. 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신었을 때도 맨즈가 훨씬 예쁘고. 그 제가 그냥 지나갈 뻔했는데 오늘 신은 신발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신은 신발은 사이즈가 뭐예요? 이거는 60인가 65인가 그럴 거거든요. 크네. 네. 그러니까 최소 60은 좀 이게 발이 크게 신다 보니까 이제 작은 거를 신으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게 맞게 신는 건데도. 그 안에서 막 돌지 않아요? 발이? 아니요. 그 근데 왜냐면은 잠깐만. 우와. 진짜 크게 신는다 신발. 이만큼이 거의 내 엄지손가락만큼이 비었어요 안에가. 근데 또 이게 목을 잡아주잖아요 신발이. 그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 꽉끈이라 그래서 신발끈을 꽉 묶냐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러지도 않거든요. 그냥 헐렁거리면 헐렁거리는 대로 옷도 크면 이렇게 막 하고 다니잖아요. 그거랑 똑같지 않나. 요즘 시대에 막 뛰어다닐 일도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2000년대 초반에 신발 이렇게 크게 신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왜냐면은 바지를 크게 신으니까 크게 입으니까 신발을 작은 걸 신으면은 바지가 다 신발을 먹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진짜 그런 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막 형들 막 신발 300짜리 신고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되게 특이하시네요 송필대님. 제가 그때 시대에 대한 로망도 있어요. 2005년에서 2010년대에 유행했던 15년까지 그 시대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때는 너무 어려서 겪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거 덩크 신으면은 여기 뒤에 이렇게 바지가 끌리니까 앞쪽을 이렇게 갖고 다녔다고. 아 그렇죠. 저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특이하신데. 저는 요즘도 그러고 다녀요 저는. 진짜로? 네, 저도 바지를 워낙 크게 옷 자체를 좀 크게 입다 그런 보니까. 것 같아요. 지금도 이것도 바지가 엄청 큰 것 같은데? 네, 이게 보시면은 일어나도 되나요? 네. 이렇게 엄청 특이해요 지금 바지가. 바지가 다섯 개가 엮여 있는 바지거든요 하나에. 어머. 그런 바지인데 저는 그 바지 그 여기가 통이 넓으면은 여기에 그냥 신발끈을 붙여요 꿰매서. 그래서 신발끈으로 여기를 이렇게 묶고 다녀요. 맞아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 되게 예쁜 것 같아. 그런 약간 옛날 감성? 옛날 우리 때는 살기 위해서 했던 짓인데 이제는 요게 약간 또 패션 아이템 같이 돌고 도니까 도는 그런 상황입니다. 옆에 이제 최근에 나왔었던 청키농 요건 좀 작은 것 같은데 이건 60 그래도 60이구나 네. 송편님이 제가 알기로는 당첨이 엄청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몇 개나 당첨돼 보셨어요? 아 우선은 그거 있어요. 예전에 이지 350, 750, 950 나올 때 엄청 이지 열풍 불었을 때 있죠. 정말 하나도 안 빼고 거의 다 당첨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주변에서 너 칸이 딸이냐고 칸이 여동생이네 많으면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그랬는데 사실 공홈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당첨된 게 그 파라노이즈 1 그게 처음으로 당첨이 됐었어요. 그래서 자다가 뭐야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뒤로 많이 당첨이 됐는데 공홈에서는 한 3개? 3개 정도? 그리고 오프라인이나 아니면 인스타라플 이런 걸로 좀 많이 당첨이 됐죠. 다 합치면 한 몇 개 정도예요? 그래도 10개는 되지 않을까요? 한 10개? 저는 지금까지 당첨 한 번 돼봤어요. 최근에 나왔던 조단 1 그 코즈 파란색 말고 그 전에 나온 은색 있어요. 완전 은색? 네, 은색 그거 잘 안 신는 거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아니 웬걸 당첨이 됐네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저는 뭐 매번 뭐 나이키나 뭐 이런 데서 문자 올 때마다 뭐 죄송합니다 라고 시작하니까 그러려니 해요. 근데 혹시 이 청키덩키도 당첨이 되셨나요? 아니요. 얘 썰이 있어요. 이건 무슨 썰이 있죠? 그 크림에서 9월 달에 네. 이벤트를 했었어요. 거기서도 당첨됐어요? 아니요. 근데 유니온을 준다는 유니온 뭐 1부터 4까지 이제 구매 후기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 당첨됐던 사람들을 보니까 다 정성이 엄청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당첨이 되려면은 진짜 정성스럽겠다 해서 영상을 진짜 CF처럼 완전 멋있게 찍으려고 얘를 구입을 한 거예요. 150만 원 주고 크림에서 그리고 영상을 찍었어요. 진짜 멋있게. 그러면서 와 이거는 진짜 내가 당첨이 안 되면 이건 1,000원 올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영상에 했는데
그게 당첨이 안 된 거예요. 어머. 근데 150만 원이면 구아바를 사고도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15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잘 안 신게 되는. 아, 사실 이것도 있었어. 영상미가 좀 예뻐 보여야 되니까 신발을 예쁜 걸 사자. 아, 그래서 이거 딱 봤을 때 컬러감이나 뭐 청키덩키가 딱 멀리서 봐도 이쁘게 나오니까. 네, 맞아요. 또 이게 그냥 실물로 보는 거랑 카메라 통해서 보는 거랑 또 색감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노력을 해서 영상을 찍었으나 크림에서는 쌩깠다. 네, 쌩깠다. 아유, 나쁜 사람들이네, 크림. 어? 최근에 그 간혹 가다 보면 이 댓글 같은 데서 이 채널이 크림 채널이니 아니냐라는 그런 헛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채널입니다. 크림은 그냥 나에게 여기 장소를 빌려줄 뿐이야. 저도 크림 매번 100원짜리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요. 매번 하거든요. 매번 안 돼요. 저 진짜 매번 단 한 번이 안 돼. 그렇게 이벤트를 많이 하는. 아니 그리고 매주 하는데 진짜 웃긴 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눌러지지가 않는 거야, 응모하기가. 아 진짜요? 그거 개인 그거 뭐 본인 확인 그거 어떻게 하는 거니? 그거 안 되던데 나는? 예, 네, 본인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저랑 크림은 아무런 관련이 그냥 조금 있지?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옆에 있는 덩크는 저는 이제 처음 보는 건데 엄청 귀엽다. 이거 스트레인지 러비라고 그 매번 발렌타인 때마다 나이키가 발렌타인 작품들을 하나씩 내놓잖아요. 근데 그 영국에 스케이트보드 샵이 있어요. 스트레인지 러비라고. 그래서 거기랑 콜라보를 해서 나온 발렌타인용 덩크인데 얘는 제가 당첨이 됐어요. 아, 당첨된 거예요? 근데 얘도 지금 거의 100만 원 넘는 한 120만 원대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얘를 제가 11만 원인가에 주고 산 거예요. 당첨이 됐으니까. 저는 신발이 당첨되면 무조건 신거든요. 신발을 너무 좋아해서 신는데 얘는 이제 11만 원 주고 샀으니까 저한테는 그냥 11만 원짜리 신발이 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진짜 막 신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양이 털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얘는 엄청 많이 신었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 똑같은 덩크의 가격대도 비슷한데 얘는 11만 원 줬고 얘는 150만 원 줬고 이러니까 한 번 신더라도 얘를 더 신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래 두 개를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근데 너무 예쁘다 이거. 그쵸, 너무 예쁘죠. 네. 이 소재랑 이 색깔이랑 이게 너무 예쁘고 확연히 옆에 청키덩키랑은 비교가 되는 많이 신은 덩크. 네, 정말 많이 신어요. 네. 거의 전투화예요 저는. 네. 저쪽 갈게요. 여기요? 네. 얘는 이제 얼마 전에 발매했던 미시건. 공교롭게도 이것도 당첨이 됐어요. 와. 근데 이거 할 얘기가 진짜 너무 많은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옛날 시대에 대한 그때 로망이 있댔잖아요. 근데 그때 반윤이 언니가 검노를 신고 다녔죠, 덩크하이. 그리고 그때는 덩크로우도 유행했지만 타이가 엄청 유행했던 걸로 저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4월 달인가 발매한다는 루머가 돌았어요. 그래서 그때 막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 거리고 나 이거 너무 당첨되고 싶다 이랬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홍스에서 당첨이 됐는데 이렇게 봉투에 넣어주잖아요. 넣어주면서 뭐 당첨 축하드립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제가 거기서 너무 울컥해가지고 이러면서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앞에서 질질 짜고 너무 갖고 싶었던 신발이니까. 아, 그럴 수도 있지. 네, 진짜 왜냐면 어렸을 때 못 가졌던 그런 신발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저는 엄청 와 사람들도 이거에 환장하겠지 이랬는데 이게 지금 거의 발매가 비슷하게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되게 막 안 좋은 취급을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너무 억울하고 너네가 이거를 싫어해도 나는 이걸 더 좋아하고 그만큼 난 얘를 더 좋아할 거야 이러면서 얘를 진짜 많이 신고 다니고 있어요 요즘. 제가 원래 꿈이 반윤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꿈이 아 난 커서 반윤이 같은 사람이 돼야지 계속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재밌다. 이렇게 이걸 가질 수 있어가지고 저는 그 얼마 전에 조던 3 서울이 당첨됐어요. 얼마 전에는 근데 그거를 다 됐네? 아니 이 정도면 아는 거 아니야? 너 나이키 관계자가?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다크모카가 됐어요. 공홈에서. 그런데 그거 하면서 그때 에너지 위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뭐 살 것도 없는데 그냥 아빠 신발이나 사줄 겸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아빠 거랑 신발 해가지고 한 20만 원어치 사서 이제 했는데 세일에 당첨이 된 거예요. 옵조 세일에. 와, 안 해. 나이키에서 알아. 대표님 보고 계십니까? 이게 그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 진짜 갖고 싶은 신발만 응모를 넣고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나온 덩크 같은 거 제가 하나도 응모를 안 했어요. 굳이?
아니, 그럴까 해가지고. 아, 그럼 우리가 자세가 잘못된 거네. 근데 이게 당첨이 많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변질된 게 당첨이 너무 안 되니까 아, 진짜 언제 당첨되는지 보자 이러면서 응모를 하더라고요. 그 신발이 뭐든 아니든. 그쵸. 응. 제가 그래요. 그래서 코즈비 되신 보통 여성들은 안 신을만한 신발을 오늘 지금 갖고 나오신 게 두켤레가 있는데 바로 폼포짓입니다. 폼포짓입니다. 아 근데 이 핑크 폼포짓은 전 처음 봤거든요? 진짜 구하기 힘들어. 진짜로. 저기 신주 닭발에는 하나 걸려있지 이 사이즈는 진짜 구하기 힘들고 이제 폼포짓은 이 영롱한 맛에 신는 거잖아요. 이 핑크색의 클리어솔 장난 아닌데? 근데 많이 지금 변색이 왔어요. 저쪽보다는 덜하다. 아, 얘는 너무 제가 방치를 해놔가지고 제가 신발을 보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약간 좀 크고 탱크같이 우락부락한 신발을 좋아해요.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적에 발이 작으면 되게 불안해 보이잖아요. 역삼각형 모양으로. 근데 탱크 신발을 신으면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사람이 안정돼 보인다. 제가 21살 때 신발을 좋아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다가 이 폼포짓을 봤는데 너무 영롱한 거예요, 신발이.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신고 다녔는데 아까 슈퍼사이즈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변에서 와, 여자애가 폼포짓을 신어? 너 이거 사이즈 맞아? 이거 어떻게 신어? 이렇게 막 하니까 괜히 제가 어? 이거 좀 되는 신발인가? 그래가지고 야, 이분이 특이한 분이야. 왜냐면 보통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닌가? 여자애가 신을 만한 신발이 아닌가? 그러는데 오히려 송필드님은 그런 얘기를 듣고 이게 좀 되는구나. 이게 아무도 안 신고 나만 신는 거구나. 약간 그런 네. 느낌. 아,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근데 그 낙지소년 혹시 얘기하세요? 아니 몰라요. 그 꼬마애가 산낙지를 먹으니까 어른들이 막 칭찬을 해주는 거. 와, 꼬마애가 산낙지를 먹네 이러면서. 그래서 걔는 그게 엄청 좋아가지고 어른이 돼서도 산낙지를 계속 먹는데 어른은 누구나 산낙지를 잘 먹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현타를 느끼고 낙지한테 그 먹혀 죽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산낙지였던 거예요. 아, 폼포짓에 먹혔다. 네, 남들이 너 폼포짓 너가 신어 이러니까 괜히 신나서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 그래픽의 폼포짓을 모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산낙지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은 현타를 느끼고 나는 영롱한 폼포짓만 모으겠다 해서 이제 막 핑크 이런 거가 이제 생기는 거죠. 지금은 많이 좀 처분이 되긴 했는데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쭉 신발을 봤는데 이제 마지막에 센 거 하나 남았습니다. 에어 이지인데 이거 어떻게 샀어요? 이거 여태까지 가지고 오신 게스트가 없어요. 있었나요?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네. 제가 신발질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에어 이지 그것도 넷넷 컬러 이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를 정말 오랫동안 구했어요. 근데 가격이 사실 말도 안 되고 부르는 게 값이기도 하고 애초에 매물도 없고 그랬는데 제가 정말 우연히 얼마 전에 나쁘지 않은 가격에 매물을 구하게 된 거예요. 최근에 산 거예요? 아니요. 한 1, 2년 됐을걸요? 구한 지는? 근데 이게 신발이 원래 안 신어주면 가수분해가 더 빨리 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그분이 보관만 해놓으셔가지고 지금 여기 뒤에 다 지금 가수분해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신지를 못 신으면 부서질까봐. 그렇죠. 그런 불안함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 솔 수압을 맡기려고도 알아봤는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걸 못 구하니까 애초에 이 그렇지. 신발을 이거를 솔 수압을 하려면 이게 똑같은 게 센거가 있어야 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아 내가 슈덕후에 나가는데 아무도 이 신발 안 빼지 다들 그런 심리가 있어요? 저한테는 이거 제가 정말 오랫동안 제 드림슈였기 때문에 이런 컬러웨이로 제가 커스텀도 의뢰를 맡겼었고 신고 다니기도 하고 했는데 너무 뜻깊은 신발이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제가 하이프한 요즘 나오는 신발들 그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 쟤는 그냥 신발 나오면은 그냥 잘 모르면서 사는 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그 옛날 신발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발을 최신 나오는 거는 오케이 이것도 있으면 오케이지만 남들이 안 갖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더 찾게 되는 거지. 맞아요. 제가 예전 저희 거를 보면서 좀 느낀 것 중에 제가 한동안 했던 질문이 나에게 신발이란 이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초창기 질문이다. 네, 초창기 질문인데 막편지 그 송필드님한테 이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서 나 송필드에게 신발이란
저 송필드에게 신발이란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원래는 아마 모르시겠지만 제가 원래 갸루였거든요. 그래서 맨날 공주같이 옷을 입고 다니고 엄청 통굽에 그런 신발 신고 갸루 속눈썹을 막 세네 개씩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한국에서 갸루로 활동을 했었는데 어떤 미팅으로 인해서 힙합 하시는 오빠를 만났어요. 근데 그 미팅에서 제가 충격을 너무 받은 거죠. 내가 중학교 때 봤던 그런 사람이 지금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모으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 이제 제 이미지를 저한테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나 그런 거를 만들어준 친구들이 된 거예요.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 옷을 다 고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신발을 고르시는 분들이 있지만 거꾸로 신발을 신고 네. 거기에 맞는 옷을 저 오늘도 이 신발을 너무 신고 싶어서 신었는데 이게 이제 건빨 흰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깔도 옛날 감성인데 깔 맞춤 너무 좋아해요. 굉장히 옛날 감성을 갖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 사진들 보면은 옛날 감성 나오는 사진들이 있어요. 예전에 윤희 언니, 반윤희 언니 보면 여기에다가 그 주욕 검모로 이렇게 그거 뭔지 아시죠? 반윤희. 네. 그때 당시 항상 그 깔을 맞췄으니까 그쵸. 제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저도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는 거네요. 이제 송필드의 패션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를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인생 사는데 도움은 안 되겠죠.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걸 알면 좋은 거죠. 자, 그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한 그 시기가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많이 그 구독자가 많이 힘들어요 지금. 이미 저희보다 훨씬 잘 앞으로 가고 있는 유튜버로서 저에게 조언을 좀 어떻게 할까요? 너무 그 급박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내년에 마흔인데 아,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방망이 할머니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스니커 시장이 불과 1년 전이랑만 해도 너무 바뀌었어요. 너무 지금 많죠. 판이 너무 커졌고 맞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유튜브를 하시는 거는 정말 기회의 채널을 파신 게 아닌가 감사합니다. 네, 싶어요. 그 많은 분들의 의견 중에 제일 많은 의견들이 이 채널은 다 좋은데 진행자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냥 곤족 네. 40살이 돼도 계속하는 제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하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도 그 송필드님을 이제 유튜브로만 봐서 이렇게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의외의 막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너무 놀랐고 어찌됐든 오늘 슈덕후 오랜만에 진짜 찐 게스트 나와서 너무 재밌었고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필드님은 뭐가 진짜 또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